빨리 몽이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제가 17년 동안 몽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26살에 만나서 43살에 이 아이와 이별을 했는데 제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버팀목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몽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먹는 것도 토하고 안 먹어도 토를 하고 애가 너무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도 하고 몽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너무 힘들면 나 걱정하지 말고 가도 좋다고 대신에 빨리 다시 우리 아이로 와줄래? 라고 나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엄마가 되는 거야.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너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좀 미루고 그토록 아이를 좀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몽이와의 약속 때문인 면이 많네요. 응?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펫 로스의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펫 로스를 겪으셨네요. 네. 아, 정말.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떠나보냈을 때이 슬픔을 박탈된 슬픔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려견이 떠났을 때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 그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아요. 유별 떤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그리고 가족이 떠나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의 도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죠.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어요. 드라마를 찍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아팠어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너무 열도 나고 아파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알았어, 엄마 지금 정신없으니까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몽이랑 같이 있으면서 몽이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잠이 들고 그 다음날이 됐나 봐요. 저를 몽이가 막 깨워요. 그래, 몽이야, 누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봤더니 제 침대 옆에 베개에 사료를 이렇게 물어놨더라고요. 챙겨준 밥을. 이걸 안 먹으면 누나가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근데 보통 동물이잖아요. 먹을 거 앞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이가 그때 사료를 물어다 주고 저를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서 이걸 먹으라고 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 저의 모든 기준이 몽이가 됐던 것 같아요. 몽이는 저를 또한번 살려주더라고요. 산후풍 때문에 발톱이 빠질 정도로 너무 아픈데 몽이가 그때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 계속 침대에서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몽이 약을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배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지더라고요. 마지막 날 제가 몽이한테 했던 약속 힘들어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빨리 갔다 빨리 와줘. 정말 너한테 정말 너무나 좋은 엄마 아빠가 돼줄게. 이제 형이랑 누나 그만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한달 앞이면 몽이가 떠나게 되는 바람에 그게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몽이랑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건강검진을 했던 거고 몽이가 떠나고 40일 만에 제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착 아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얘가 떠나서 다시 우리의 자녀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임신에 성공해야 되고 몽이를 만나야 되겠다. 남편 현균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꼭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이제 몽이를 7년 동안 같이 돌봐주면서 어떻게 보면 동생이나 자식처럼 돌보고 정말로 아끼고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몽이가 떠나는 날그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와이프의 그런 슬픔이 없어질 수 있다면 몽이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 부분은 저도 똑같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자취치라든지 냉동배아를 할때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저도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강아지도 키워봤고 딸도 있다 보니까 깊게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깊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강아지랑 임신이 그게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네, 슬픔은 너무나 지금 함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이를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정말로 하셨고 남편분도 그걸 심정적으로 동의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의아한 부분이 저한테는 또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러면 나중에 약간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나쳐지면 너무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게 돼서 그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죠. 이거의 극단적인 예가 그 사망한 가족을 장례를 안 치르는 경우도 있죠. 집에 모셔놓고. 아, 이건 너무 끔찍한 거긴 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영 씨도 몽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신적 사고처럼 느낄 정도로 그러한 아주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잘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버텼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몽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몽이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제가 이겨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몽이한테 사실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만 지영 씨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약간만 지영 씨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몽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몽이가 어떤 약속을 지영 씨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누나 내가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게. 누나 나 떠나도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 지키고 건강 반지 찾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챙겨도 먹고 내 몸도 관리하고 필요한 건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몽유와 약속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지영 씨의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하지만 이 선에서는 지영 씨가 조금 본인의 마음을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제가 드립니다. 남편에 대한 가장 불만이 나랑 한 모든 약속을 지켜주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암 수술을 하는 날 뭔가 있어요. 들어봅시다. 암 수술을 하는 날 합성성 암 수술하는 네, 날 수술하는 당일날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남편이 없었고 나올 때 남편이 없었어요. 어머 왜요? 자느라고요. 그 저만의 변명을 조그맣게 해보자면 수술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몇 시에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가겠다 대기실 같은 데 가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보겠다 그랬더니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지 말아라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오지 말고 그 수술 시간이 잡히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할 테니 그때 시간 맞춰서 와라 알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잤어요. 내 말 언제부터 들었다고 하필이면 수술하는 날 그날 내가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너무 무서운 날 그날만 내 말을 들었냐 이거죠. 이게 이제 가장 그러네. 포인트로 섭섭해지는 거죠. 머리로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서운했겠어요. 죄인입니다. 가장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배우자가 생각만큼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서 오는 마음의 어려움이 뒤로 바랄 수가 없죠. 몸이든 마음이든 회복을 해나가는데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냈고 나는 이제 엄마가 되는 게 지금 내 인생에서는 가장 필요한 시기고 중요한 시기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항해놨던 걸 이제 이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각오를 먹고 있었을 때쯤 그 위경련 이 엄청 이렇게 막 쪼여지는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이 위경련 같은 이 쪼임의 이 아픔이 아랫배 쪽으로 너무나 심하게 이게 오더라고요. 자궁성근증이라는 병이 이제 찾아왔었고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설명 중에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정말 심각할 경우 자궁적출을 할 수도 있다. 임신이 되는 것도 사실 기적이고 자궁성근증에서는 힘든 일이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이 될 확률이 너무 높고 조산의 위험이 또 너무 높고 난산의 위험이 높고 10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막 이런 막 얘기를 저는 이미 다 들어놓은 상태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 시도를 해서 내가 심장 뛰는 소리도 듣게 됐는데 아이한테도 그게 고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면 과연 이게 그렇죠. 올바른 선택인 것인가. 내가 아무리 스스로 너는 괜찮아. 그래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단단하게 너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항상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랬겠네요. 네. 이혼하자고 처음 얘기를 했었을 때도 이제 냉동배아를 5년 동안 법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1년이 지나서 그걸 연장하시겠습니까? 냉동을? 그게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무엇을 위해서 임신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오늘 병원 가서 냉동배아를 연장을 안 하겠다고 미련이 없어지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고 많이 미안했고 제가 없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얘기에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게 하나가 더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랑과 전쟁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커요. 애정도 되게 크고 왜냐면 저라는 연기자를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저한테 작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필이면 사랑과 전쟁 시즌3가 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첫 대본부터 저한테 왔었는데 대본을 이렇게 보는데 마사지샵에서 데콜테 마사지를 받는 씬이 장면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 새까맣게 수술 자국이 생겨버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나는 여자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아내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엄마가 되는 것도 실패한 것 같고 막 모든 게 배우로서도 너무 이제 살이 찌고 건강 너무 망가진 것 같고 네 거울을 봤는데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딱 찍었었는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근데 이 나의 몸 상태가 어쩌면 나한테 찾아온 아이한테 아이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 되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있었다면 또 우리 남편 형균 씨는 내가 아내한테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게 과연 이 아내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약간 다른 종류지만 본질은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란 면에서는 저는 같은 걱정 고민이었다고 봐요.